인스턴트를 아예 안 먹이셨어요 집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가면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잡곡밥이 좋다고. 네. 그래서 흰밥을 절대 안 먹인 거예요. 표에 가잖아요. 예. 그럼 요리가 그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안 먹고 흰밥만 먹어. 너무 돈이 아까워 진짜로. 근데 걔네들 오로지 접시에다 흰밥만 가끔 가져가가지고 그걸 먹더라고요. 지금 1년차 때 애들 낳고 예. 또 둘째가 또 다쳐가지고 장기 입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좀 낯설어하는 거예요. 자주 보지도 못하고 예. 집에 가서도 친척들이 와서 아빠 어디 갔냐 그러면 내 옆에 두고 저쪽 가족 사는 가서 아빠 저기 있다고 할 정도로 나를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무시하고 애들이 예,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큰딸애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1박 2일로 아빠가 동행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1박 2일 체험처럼. 그래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버스 타고 가는데 사실 애가 이제 좀 처먹하니까 뭐 아빠한테 이렇게 예. 할 얘기도 없고. 예, 할 얘기도 없고 저는 또 오랜만에 또 버스 타니까 또 엄청 또 잠만 자다가.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영장이 있는 딸린 곳이 이제 숙소가 여기 있는데 숙소에서 이제 수영복 갈아입히고 그래 이제 수영장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수영을 이제 하게 하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물 속에 나가서 손 흔들면 나도 막 흔들고 어색하게 교감이 아주 이제 잘 되고 교감이 좋게 되신 거예요. 네, 아주 뭐 저도 이제 아빠가 된 것 같고 그때 처음 알았네 저도 아빠 됐는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수영 끝나고 나왔는데 수건을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수건을 깜빡 잊고 안 갖고 온 거예요. 애만 그냥 손잡고 간 거예요. 그런데 숙소가 좀 한 500m 정도 돼요. 그래서 뭐 조금 기다려라.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수건이랑 챙겨 갖고 오니까 뭐 한 2, 30분 정도 지났어요. 근데 딸애가 그냥 막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예, 날씨도 조금 쌀쌀하고 해가지고 그냥 입술이 파랗게 돼가지고 수건을 이제 갖다 주러 가니까 아빠 왜 이제 왔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게 기저귀도 못 챙겨줬는데 수건도 못 챙겨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러고 그날 저녁 때 그 이제 또 캔들파이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딸애가 또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아빠랑 이랬는데 자주 좀 놀러 왔으면 좋겠다. 얘기도 하고 그럴 때 가슴이 뭉클해서 사실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어디 뭐 학회를 가거나 어디 가거나 또는 저녁 때 술자리 있을 때도 네. 애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사실은. 술자리요? 애들한테도 그냥 우유 먹을 때도 막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그러고 예, 폭탄 좀 먹듯이 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놀러 가면은 이제 저녁 자리 같은 데도 이제 같이 가서 먹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성화봉소 장갑도 봐가지고 네. 그것도 술을 잘 먹었다는 것 같은데 너무 자꾸 데리고 다니니까 그런 게 좀. 예, 아니, 저도 할 말 있어요. 애들은 수영하고 해서 애들이 더 피곤하지. 그 옆에 서 있는 아빠가 뭐가 피곤하겠어요. 그렇지, 근데 또 맞아. 끝나고 방에 들어와서 다른 아빠들은 애들하고 얘기하고 막 아빠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 아빠만 막 자는데 코를 너무 심하게 들어서 자기가 유치원생인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우리 아빠 아닌 척하고 자기가 자꾸 내가 그걸 먼저 해 이렇게 있었다고. 집에 와서 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좀. 울음이 왈칵 날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직을 많이 들고 갔어요. 당직을 많이 들고 갔어요. 당직이 어디예요? 언제마다 남재현 진짜 귀여우세요. 자,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제보를 들었잖아요. 네. 옆에 계신 최양락 씨가 예? 또 이상한 일. 정말 좋은 아빠시라면서 그렇게 그래? 형이 방 청소도 해주시고 저렇게 반찬도 챙겨서 또 우리 아이들도 챙겨주시고. 그렇죠. 아, 그게 이제 한 두 달 됐어요. 두 달이요? 두 달 전부터 혁이 방을 갑자기 막 치워주고요. 최영도 씨한테 제보를 받은 건데. 예, 친절하게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둘이 밖에 나가기 전에 냉장고 문 열어서 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맨 앞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고 정리하고 혁아 먹어라 편지도 써고 식탁에다가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혁이랑 하나가 어렸을 때는 생전 안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꼭 이벤트성으로 갑자기 포대기로 하나야 아빠 엎혀줘 그래가지고 엎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딱 찍으면 애가 뒤로 이렇게 확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든지 어, 그래. 어머, 저 벌써 넘어졌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저 그 꽃이 세우면 안 되죠. 애는 넘어졌어. 그 꽃이 세웠어. 애를 옆구리에 한 거예요? 뭐 저런 식으로.